추천 우덕. 아 옆에나 미안. 그러게 눈 좀 똑바로 뜨고 다니지 그랬어. 예예예 랩핑 in your area? 응 이 소리는. 안녕하세요. 저는 중학교 2학년인 진여펜이라고 합니다. 전 중1 때부터 따돌림을 당했는데요.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. 평범하게 학교 생활을 하다가 건배신 옆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얘들아 어디서 하수구 냄새 쩔지 않냐? 어? 배신이한테 전화한대? 배신아 너 집에 물 안 나와? 배신이는 울먹이기 시작했고 저는 갑자기 평소 어려운 친구를 보면 도와줘야 한다는 부모님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. 야 너네들 같은 반 친구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? 뭐래? 배신아 우리가 널 괴롭혔어? 저는 당연히 배신이가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아니 너네가 괴롭히긴 뭘 괴롭혀. 여펜아 오버 좀 하지마. 그날 이후로 저희 반 왕따는 배신이가 아닌 제가 되었죠. 같이 다니던 친구들도 저를 괴롭히는 애들에게 밉보이기 싫어서인지 멀어져갔고 저는 철저하게 외톨이가 되었습니다. 야 빨리 튀어. 그렇게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1학년을 보내고 2학년이 되었는데 하필이면 저를 괴롭히던 애들과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. 우리 여펜이랑 또 같은 반 됐네. 반 갈라졌으면 섭섭할 뻔. 그러게 또 지루한데 여펜이 있어서 덜 심심하겠다. 그리고 여느 때처럼 괴롭힘 당하고 있는데 착한 얼굴에 그렇지 못한 태도 가녀린 몸에 쏙 가려진 볼륨은 두 배로. 얘들아 거기 내 자리인데? 미안 3초 안에 꺼질게. 저는 불핑 제니를 닮은 걸로 유명한 일진 김샤넬 옆자리에 앉게 되었어요. 다행히 샤넬이가 있을 때는 애들이 제 근처에 얼씬도 못하더라고요. 저는 샤넬이가 무섭긴 했지만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. 여펜이 요즘 살만한가 봐. 김샤넬 옆에 앉으니까 네가 뭐 좀 되는 줄 아는 듯. 그런 적 없어. 뭘 그런 적 없어. 하. 야! 이씨 샤넬아! 누가 보면 니네가 일진인 줄. 우유 비린내 딱 니네 같네. 앞으로 여펜이 괴롭히면 인간 딸기 될 줄 알아라. 그 이후로 절 괴롭히는 애들은 싹 없어졌어요. 그리고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제 뒤통수를 쳤던 건배신이는 또 그 반에서 따돌림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샤넬이는 그 후로 부모님 따라 해외로 전학 갔지만 제 마음속에 영원한 영웅으로 남아있습니다. 샤넬아 근데 나 왜 도와준 거야? 교통정리.